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대 음악 축제 중 하나죠. 부산국제 록 페스티벌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10월 기온으로는 이례적으로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전국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공연장을 더욱 뜨겁게 달궜습니다. 송광무 기자입니다. 기다리던 가수들이 무대에 오르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소리 지르며 축제를 한껏 즐깁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밴드 보수동 쿨러를 시작으로 잔나비, 새소년 등이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좀 더 자유롭게 먹고 마시며 축제를 즐기게 됐습니다. 네, 2016년, 17년, 18년 왔어요. 너무 그냥 기대되고 심장이 뛰어요, 지금. 오늘 개막한 부산국제 록 페스티벌에는 전국에서 만 명 가까운 관객들이 몰리면서 공연장 입구부터 100m 넘는 긴 줄이 펼쳐졌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인 내일도 국내외 정상급 가수들이 부산을 찾아 무대를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이번 달은 부산에 영화제와 대형 공연들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서 그야말로 축제의 계절이 될 전망입니다. 오는 5일에는 부산국제영화제가 개막해 열흘간 일정에 돌입하고 15일에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룹 BTS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문턱에 접어든 오늘 낮 최고 기온이 31도까지 올라 예년보다 무려 5도나 높은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기상청은 휴일인 내일도 낮 기온이 27도 이상 오르겠고 연휴 이후 2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다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송강무입니다.